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네. 2023년 개면년 하반기 원숭이 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하반기 원숭이 띠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원숭이 띠분들은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내왔을까요? 아, 상반기에 원숭이 띠분들이 올해 삼재가 들어오면서 작년서부터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시다가 옮겨 앉으신 분도 있고 못 옮겨 앉으셔가지고 오래 옮겨 앉으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이제 손해본 걸 아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실 거예요. 그러고 삼재가 들어오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옮겨 앉아야 되는 거를 빨리 못 옮겨 앉아가지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상반기에 마음 고생을 해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많으실 거예요. 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 근데 그 본격적으로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원숭이 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의 특징과 그냥 좀 어떤 삶을 2023년까지 살아왔을까요? 아, 우리 원숭이 띠분들이 재주가 많다 보니까 뭐를 꼭 해보고 싶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고지식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좋아요.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조금 나름 마음고생은 돈 때문에 마음고생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남한테 빚보증, 지금은 빚보증 안 알아주죠? 옛날엔 빚보증 서갖고 망하고 돈을 빌려줘서 속상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정신 많이 차렸을 거예요. 원숭이 띠들이. 왜? 머리는 좋고 재주가 좋다 보니까 시시한 여자는 또 마음에 안 들거든. 또 머리 좋은 여자는 시시한 남자 10명 갖다 놔도 자기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 어떻게 해.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 화이팅이야! 힘내고!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하반기 운세 올해 개면년에 들어서서요. 그래도 원숭이 띠들이 재주를 부리고 산다 소리가 나니까 뭐 그래도 많이 올해는 좋아졌어요. 토끼 해에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다 보면 자기는 먹을 거는 항상 있어. 그런데 너무 먹을 거 많다고 의시되다가 그냥 내리막길 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내리막길 조심하시고 또 가을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잘못 만날 수 있어. 이 원숭이 띠들을 사람이 잘 붙어요. 힘내시고 삼재 좀 풀어내. 올해 왜냐 토끼 해에 원숭이가 잘 될 거야. 잘 되는데도 될 듯 될 듯 안 되잖아. 아 열받아 그거 진짜. 그러니까 삼재 풀이나 잘하고 원숭이는 용궁제를 지내줘야 돼. 이거 바닷가잖아.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용궁제를 지내서 원숭이 이렇게 재수 좀 받으세요. 아니면 전화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용궁에서. 그 삼재풀이를 하게 되면은 네. 이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뭐 좀 나아지는 거예요? 삼재 들은 사람은 삼재를 풀면 난 거는 일단은 내 마음이 안정이 돼. 두 번째는 내가 일이 뜻하지 않았던 게 풀려. 세 번째는 그래도 그걸 해서 그런가? 그래도 구설 없이 잘 넘어갔어. 우리 원숭이 띠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 상담하실 분들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예약하면 되겠죠? 예, 미리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원숭이 띠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하반기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세요. 원숭이 띠분들 용궁제를 꼭 나 아니래도 다른 데 가서 꼭 지내세요. 그러고 올해 삼재는 꼭 풀으셔야 돼. 왜?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왜 깨지냐. 그만큼 운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서 그러니까 삼재 잘 푸시고 그렇다고 다 나쁜 거 아니야. 그래도 달, 월, 수로 따라서 틀리니까 또 좋은 분은 올해 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카페를 차렸어요. 문서를 잡았어요. 하거든. 카페 이쁘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손님 데리고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